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 예. 이거 오늘의 마지막이 날 것 같은데. 아,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 7페이지에 3번 함께 오십니다. 투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추천업소입니다. 도줄 밑에 공장 창고 제외한다. 공장 창고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 아닙니다. 공장 창고는 항상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 시에 가출 요건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만약 시험에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겁니다.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도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것 통과한 때만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으로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권 확보하거나 공유관계가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공유자 총수의 80, 지분 80% 이상 동의 받게 되면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매도 청구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 사전 협의 기간 거쳐 매도 청구하게 되는데 저 사전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주로 시군구청장인데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만약 도에 속한 시군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건축 허가 시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제로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그리고 건축 허가 취소 세 가지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나는 자수시의 3천 기억난다? 자연환경 토질 보호를 목적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택, 위락설, 숙박설,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점을 건축하고자 하면 시장 분수는 도의사의 승인받은 때에만 건축허가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이 말 보게 되면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꼭 한번 살펴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한번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한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말 보게 되면 앞에는 몇 년 나와야 된다? 1년. 대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시에 기지개란 말 기억납니다.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시에는 1회 2년 연장하고 나머지는 다 1회 1년 연장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2, 3은 6이었습니다. 허가받은 후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공사 착수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6개월 지났는데 불구하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보실 것이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돼 우리 기억하는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나는 관농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되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대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우리 공장 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우리 공장 만들게 되면 신고 대상인데 2층 이하, 500 이하였습니다. 2고입니까? 2거나입니까? 2고. 2층 이상으로서 로서 2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죄다 건축 신고 대상인데 큰 건물에 있어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큰 건물인데 이 큰 건물에는 6개 수선만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6개 수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가오 다택의 경계벽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재로 30m 이상 수선하는 것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적으면 충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7페이지의 4번 보게 되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박스의 1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 전에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2번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자연환경부터 수질보호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의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도의사 추천했습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작게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의 3층부터 1000 제곱미터 이상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유락시설, 숙박시설,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은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인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6번 꼭 보십니다. 건축허가 제한하면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은 3년, 그리고 3회 6개월 차시였죠. 3, 2는 2, 3은 6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및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하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은 도로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 구두수선점 보신 적 있죠? 그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앞에 구수수선점 있는데 그곳은 한 20년 전부터 상품권 거래했거든요. 사장님이 가난하시겠습니까? 벤츠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예, 벤츠 타고 다니십니다. 기사 딸린 벤츠 타고 출근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셔야만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도시군 계획설에 만들어지는 구두수선점이라 해서 항상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잘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에 만들어지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하이고 3번 존치기한은 몇 년? 3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4번 전기, 수도 등의 새로운 간선시설, 간선 공급 설비에 설치 요하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독자적인 전기 수도시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불도 앞 건물에 따오는 것이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놓습니다. 존속기간은 몇 년? 3년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모델하우스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얘는 도로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허가 대상이건 신고 대상이건 존치 기간은 각각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리고 9번 보십니다. 존치 기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의 건축주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대상은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이라는 것 각각 눈에 익혀놓습니다. 10번 그냥 지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다중이용건축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의 사용승인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10년 지난 날 추정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공법에 10년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과 관계된 기간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20년 나오게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주택은 30년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20년입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은 노후 불량 건축물은 사용 승인, 사용검사 후 30년 경과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 이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 40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보수, 보강 비용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용했을 때 보수, 보강 비용이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 철거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자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0년 나오게 되면 견고한 건축물과 관련된 지상권의 재단 존속기간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이 30년과 관련되어 지상권 개념이 기억나시면 나는 결합건축 안다? 결합건축과 관련된 제소 존속기간이 몇 년? 30년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0년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기억하시는 것으로 건축협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협정 폐지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 몇 년 지난 때? 20년 지난 때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받음으로서 폐지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0년 보시면서 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덜어는 봤다?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토지 사용기간은 그때는 몇 년? 40년. 저렇게만 한번 각각 살펴주시면 공법의 기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10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그리고 20년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 그리고 20년은 건축결정 폐지 기간, 그리고 30년은 지상권과 관련된 재단 존속기간, 결합건축과 관련된 폐지 요건은 존속기간이 몇 년이다? 30년이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40년이다. 한번 듣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시험 보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찍기 위해 공부하시는 거죠. 아,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12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3, 14 묶어놓습니다.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 멸 신고는 멸실 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5번은 건축물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시는데, 우리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그 대지는 도로에 붙어있을 때 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 속에 자동차만 통해 사용하는 도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만 접해있는 땅은 맹지이지 대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륜 작게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나는 2, 6, 4 안다. 공장의 효는 3, 6, 4이죠. 가로 속에 축사 작물 재배사 재배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는 규모가 2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6m 도로에 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건축선 잘 알고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합니다. 다만 이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게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는 중심선과 2분의 1이지만 저 도로 한쪽이 경사지, 철도 부지에 접해 있다면 경사지가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 철도 부지라 말 보게 되면 건축선 지정 기준은 경계선과 소요 너비이지만, 경사지란 말이 없다면 그때는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잘 놀지 않겠습니까? 푹 쉬실 건가요? 예, 쉬고 기운 차리면 놀러 가실 거죠. 하여튼 노는 거는 결론 났고, 하여튼 열흘만 잘 버티시면 푹 쉬고 잘 놀러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한 게 있으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조경 조치하여 한다. 그래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경우는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많이 자라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효는 종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1, 2 묶어놓습니다. 공장의 경우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고,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1500 미만일 때 조경 의무가 생략되는데,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작은 건물이랄지라도 조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경과 관련된 요건 눈에 익혀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구조, 설비에 관한 각종 기준 보시는데, 우선 1번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예상입니다.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눈에 익혀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표준설계도서 추정했습니다. 건축하는 때는 제외한다. 그리고 1번 층수가 2층, 그리고 2번 연면적 200, 그리고 5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기둥과 기둥의 거리가 10m. 그래서 우리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둘둘 10이라는 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이런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랄지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 박스의 9번 보시면 단독댁과 공동댁 찾으셨죠? 지금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박스의 9번. 그러면 잠깐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만들어진 15층짜리 아파트는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표준설계도서란 말 나오게 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속의 2번 다시 보십니다. 연면적 200톤타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연면적 200톤타 이상의 건축물은 서류 제출 대상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창고라면 건물 무너지더라도 인명피해 없거든요. 얘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이 창고가 2층 이상이면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연면적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이거나 층수가 2층 이상이면 창고랄지라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오직 뭐만?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익혀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의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사에 협력받아야 된다. 건축구조기사는 이때 간호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조무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조무사 역할. 조무사 역할. 그래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계자가 주체이고 건축구조기사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데, 그 대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5번 필로트 형식의 경우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 근데 만약 시험에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틀린 답이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나올 겁니다. 이거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연면적 큰 거는 건축 구조 기사의 협력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3번,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내진 설계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우선 3.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때 바로 건축 대수원 허가를 말합니다.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시의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추천했습니다. 한줌 밑에 내진 등급 설정해야 한다. 우리 냉장고 보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 해서 1등급부터 5등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장이 내진 등급 설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둘둘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톤타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사용 승인 추천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진도 7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 이러한 건축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되는데 언제? 사용 승인 후 즉시. 특별히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내등록 공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6번, 7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8번만 잠깐 보십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처 또는 지상을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추천합니다.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할 것. 그래서 여기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피난안전구역이라 하고, 이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인 때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 적이 있다. 그래서 63빌딩이라면 지상 60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1층부터 30층까지 하나, 37층부터 60층까지 하나. 반면에 40층짜리 건물이라면 준초 고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 20층 기준으로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한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11번은 27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경계벽이란 말 보게 되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말합니다. 잠잔 용도의 건축물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고, 12번 층간 바닥이라는 말 보셨는데 얘도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는데 1. 다가구택, 2. 공동택, 3. 오피스텔, 4번, 5번 다중생활시설로서 고시원을 말하는데 모두 잠자는 용도입니다. 여기에 틀린 정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해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으로 구분하는데 다중택은 층간 바닥,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상 2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 다중택은 하숙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수행이 층간 소음을 양기하면 방배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노인 복지주택은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주택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얘가 실버타운이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을 준주택을 노인 복지주택이라 표현하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 소음은 아기들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조용하기 때문에 얘는 설치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3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14, 15, 16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14는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으로 6층 이상으로서 로서 추천했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하여야 하고, 15번 높이 30m 초과 동그라미였습니다. 초과 시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건축물에는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방화문으로 철문 열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비상 엘리베이터이고 그냥 이용하면
승용승강기죠. 그 승용승강기를 피난승강기로 개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정받은 경우에는 조경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 그 용적률 높이를 115%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주차장 설비나 승강기나 소방설비 등의 다양한 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런 지능형 건축물에 그런 설비 갖추기 위해서는 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15% 완화시켜준다는 것 확인하시고, 원래 대지의 조경을 100제곱미터 해야 되는데 지능형 건축물 인정받았다면 조경 면적을 85까지 완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경은 100분의 85,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115% 범위 내 완화할 수 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박속에 2번 도로 너비와 3번 간선철 수용능력이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 기준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 공고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의 건축 높이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일해놓습니다. 그러면 가로구역은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땅을,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하는데,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곳을 가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가로구역에 출입할 통로가 많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높이 결정 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이지만 저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제2롯데월드가 555m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로구역으로 서울시장이 555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다? 조례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가로구역의 건물 높이는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5번, 6번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으로, 1조권은 궤적한 주거 생활하기 위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6번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건물의 용도를 21개로 나누고 있는데 21개 건물 중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받는 것은 뭐만? 공동주택만. 그래서 시험에 준주거지역에도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준주거지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단독택은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안 하고 공동택만. 다만 가로 속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꼭 살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은 최강창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및 인동거리에 따른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이 말 보면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중상업적과 일반상업적은 적용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제한 안하로서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 살펴놓습니다. 나는 1촌이 상촌이 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고, 2번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 안다. 올해 이게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합격하시게 되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바로 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판문숙의 직업이 종업원. 반복하시다가 종업운 판문숙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추천없습니다. 100분의 10 이하, 이하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 앞에는 뭐 봐야 된다? 대지 면적. 연 면적이나 건축 면적 나오면 틀립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개 공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공개 공지 설치하면 박스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100, 120, 150, 200%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한옥 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100% 완화하고 높이 제한 120, 건폐율 용적률은 150, 200% 완화시켜주고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주차장과 높이 제한 완화 없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만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폐율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없습니다. 건폐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한다. 이 말은 맞는데 건폐율 1.2배 120% 완화한다. 이 말을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1.2배 완화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립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공개 공지 확보한 때 1.2배 완화하고 앞서 페이지에 보셨던 지능형 건축물 인정받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15% 완화시켜준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가려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인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군사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앞으로 특별건축구역 보게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얘만 하나 봐놓습니다. 밑에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곳 나는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자원구역 안다.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자연공원 보전산지 접도구역 이 네 곳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여기 네 곳에 특별건축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 부분이 또 하나 여쭙게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이다. 자연공원 구역에 지정 있으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최대한도는 비도시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 150 자연공원과 비도지역의 개발진흥축의 용적률은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더 들어봅니다.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산지 앞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된다? 관리지역이라는 말 나왔을 때 공법이 양이 좀 많은 편이죠. 나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이 세 가지 열심히 하면 60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건축법 막 버리고 주택법과 국토계획법 하시면 50 나옵니다. 예, 50으로. 예, 50으로. 예, 6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측 의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우리 3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일부터 몇 년? 5년 내에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입시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포함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관리 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것. 우리 전산택 기억나시죠? 전산택이 지정 고의되면 비도시역이 도시역으로 결정 고의되는데 특별건축구역은 비도시역이 지정되는 것입니까? 용산이 지정되는 겁니까? 용산은 녹관농장이다. 상업적이다.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주상공에 지정되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용도적 바뀌는 거 아닙니다. 특별건축구역은 항상 어디에만? 상업지역에 지정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지정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바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구역 제외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8번 그냥 지나십니다. 대신 8번에 특별건축구역에 8번 그냥 지나십니다. 8번 지나십니다. 그리고 9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 추정했습니다.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의사, 시군구청장이 인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에는 국장은 국토부 장관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와 허가권자는 같다 다르다?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었죠. 대신 건축협정 인가권자에는 도지사 포함된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건축협정 폐지 추정했습니다. 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하고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는 몇 년 지난 때? 20년 경과한 후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20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11번 11번 그냥 지나시고 12번 결합건축입니다. 상업지역 등에는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 대지 건축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 추정했습니다. 개별 대지에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 결합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건축의 대상 목적이 되는 것은 건폐율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을 결합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13.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계 유지기간 최소 30년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잠깐 봐놓습니다.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을 함께 보셨는데 이걸 체결하고자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의 여러 토지의 소유자가 함께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고자 전원 합의 동의하여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체결한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때에는 20년 경과된 때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고 인가권자의 인가받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합건축 시에는 상업지역 등의 100m 이내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하면
결합건축할 수 있고 그렇게 결합건축하게 되면 그냥 한다?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만 건축할 수 있었는데 결합건축에서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의 존속기간은 몇 년? 30년이고 저 3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하고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하나의 대지는 빈 땅 놔두고 하나의 땅에 원래 5층짜리가 아닌 10층짜리 건물 건축해놨다고 하면 이 5층 부분을 철거해야만 이 땅에도 건물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10층짜리 건물의 5층을 철거한 때만 다른 땅에 건물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폐지에는 허가권자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4번부터는 이행 강제금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우선 14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령 받은 후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 뭐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발생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영립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지금은 100분의 100 가중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시에는 가중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1, 2, 3 묶어놓습니다. 박스 1, 2, 3 묶어놓습니다. 위법하게 용도 변경한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이거 불법이죠.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입니다. 다세대, 다가구택의 세대 가구수를 5세대 이상 늘린 경우에는 가중 사유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면적 이하가 나오면 50이나 초과 다가구 다세대 나오게 되면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때 가중 사유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6번 보시게 되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감경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60제곱미터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은 늘어난 것이다? 줄어든 것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 것 아니 앞으로 계속 누가 정권 잡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걸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서민의 개념을 연면적 85에서 60제곱미터로 개정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것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허가권자 이행강제금을 각호에 해당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우선 3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추천놓습니다.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동그라미였습니다. 구분소유자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제곱미터 이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이고 2번 반호수입니다. 가로 속에 집합건축물 제외한다. 집합건축물 제외하면 위반 면적이 얼마? 3.5m. 그러면 우리 3.3제곱미터가 1평이라는 것 아시죠? 그러면 위반 면적이 10평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33이 낮겠습니까? 30이 낮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얼마? 30제곱미터 이하인 때는 감경 사유인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구분 소유자 나오게 되면 5제곱미터 이하인 때 감경 대상이고 집합 건축물 아닌 경우라면 얼마? 30제곱미터 이하인 때 감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허가권자 최초 시험이 있은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때 최대 5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올해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시험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최대 5번만 이행강제 부과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19번 꼭 보십니다. 지정면이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중지하되 중지 추놓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가로 해놓습니다. 끝에 징수 동그라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너무 무조건 틀립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뭐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은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구청장은 철거 예정일 며칠 전 7글자이니까 7일 전에 빈집 소유자 알려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3일 전이지만 여기에서는 시군구청장 철거하기 때문에 7일 전으로. 그리고 주택법 있는데 다음 주 하시죠. 다음 주 하실 것. 다음 주에 아마 딱 3시간 하시면 끝날 겁니다. 다음 주에 3시간으로. 다음 주 하시죠. 괜찮으시죠? 주택법 쉬워질 겁니다.